10년 만에 4대강을 두고 다시 찬반 논쟁의 격랑을 일고 있는 금강을 찾아갑니다. 금강 상류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생태가 개선돼 완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류의 공주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위의 다리는 유지하고 물망이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이 많은 하류의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 시내 주요 도로는 공주보 해체 반대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공주보 해체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하다는 우성면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보 철거 때문에 여기 막 으쌰으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왔죠. 몰랐더니요. 철 때문에 하는 거지. 다리 때문에요? 그럼요. 아니 다리는 누가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거보다 그 어떤 배 같은 놈이 끌으려고 그래야? 언제 마주고 아니 여기는 공주는 다리 지고 생각도 댕겨. 서울은 다리도 많은데 그런데 아무튼 시골 다리 계속 생각도 댕겨 와서 야단하라는 게요? 그거 참 괜시기 만드는 거야. 괜시기 만드는 건데 참. 우리 속상하면 이게 뭐가 자른다 가겠어. 아, 그래, 다리 자르면 다리 자르면 뭐가 자른다겠어. 잘 아, 대통령도 여기 와서 한번 구석에 하면 말 못이야 저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금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년째 취재해온 김종술 기자. 공주보에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고 네. 비판합니다. 이 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예 주민 선동 문구잖아요. 주요 교통로 공주보 철거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만 보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하겠냐면 공주보가 통째로 철거되는 걸로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공주보가 철거 안 돼요. 대부분 시내에 걸린 모든 문구는 공주보 철거 결사 반대예요. 다 문구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방안은 공주보의 공도교는 유지하고 아랫부분 물막이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때 필요한 차량이 오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 공도교를. 하루에 3,500대의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렇다면 보호 부분만 해체하고 공도교는 그대로 두는 이런 방안을 그래서 소위 부분 해체라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 단체가 내건 현수막에는 마치 정부가 공주 우성간 주요 교통로인 공주보 전체를 철거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이게 다리를 누가 끊는다고 그랬어요? 환경단체에서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내가 사무실에서 했어요. 이장님들 어떤 이장님들이요? 평목리 이장님. 아니 다 잡았어요. 이장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 앞에 와 있는데요. 정부가 다리를 자른다는 소문의 근원을 찾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장. 그래도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이게 이장님은 거기서 어떠한 지지를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사무차장 국회 며칠 전에 윤흥진 평목리 이장은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공주보 철거 반대 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형장님 인물 발언 있습니다. 교량까지 철거된다 이런 문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량까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답은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까지 하려고 했었지 않느냐. 예? 저희들은. 근데 그거는 추측일 뿐 아닙니까? 추측 가지고 얘기한 건 좀 위험한 거 자, 아닙니까? 추측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죠. 저한테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1월 22일 날. 누구한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 했잖아요. 아, 다른 사람 통해서? 예, 다른 쪽에서 이 민간 협의체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 문제 네. 1차적으로 고른 거고요. 근데 출처 확인이 안 되는 건 유언비어 아닙니까? 유언비어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실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 닫고 물으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물으십시오. 아니, 그거 지속하게 물은다는 얘기는 네. 결국엔 나를 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도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사건 조사 안 들어왔습니다. 너 네가 언론플레이 조작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사건 조사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거기까지 갑시다.